대형 물류 창고 화재, 12구 참사 등 최근 대형 사고가 잦습니다. 이에 국민 안전은 물론 소방관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데요.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신속 대응과 소방관들의 안전을 책임질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.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얼마 전 대형 물류 창고 화재 등으로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. 또 12구 참사와 갱도 매몰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증가하며 소방관들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현장 대응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이에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. 재난 현장 통합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4-in-1 시스템. 현장에서 수집된 4가지 정보를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.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계속 연이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실종된 소방관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.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4-in-1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재난 현장을 수습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. 대원들 몸에 장착된 바디캠으로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줘 신속한 현장 대응을 돕고 보행항법 위치 추적기로 대원들이 어디에서 구조활동 중인지 즉시 파악할 수 있어 특히 화재 등 대형 사고 현장에 나간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용이합니다. 여기에 아직 실험 단계이지만 생체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과 무전 통합 관리 시스템까지 더해진다면 대원들의 안전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돕는 4-in-1 시스템이 완성됩니다. 큰 재난 현장에는 구조에 참여하는 기관이 많아져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무전망 통합 관리는 현장에 나온 모든 유관기관들이 하나의 망 안에서 원활히 소통할 수 있어 빠른 구조를 돕습니다. 선제적 판단과 신속한 지원을 가능케 하는 4-in-1 시스템 아이디어가 국민 안전은 물론 소방관들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길 기대해봅니다.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.